스펄전과 함께하는 365 아침 묵상. 찰스 스펄전 지음. 안보헌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시편 138편 5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자기 짐을 처음 내려놓을 때입니다. 천사의 합창마저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환희의 노랫소리만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책에 보면 이것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순례자는 십자가 밑에 자기 짐을 내려놓은 다음 너무나 기뻐 세 번씩이나 펄쩍펄쩍 뛰고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라. 주님의 무덤을 찬양하라. 아니,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인자를 찬양하라.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묶고 있던 그 족쇄들이 떨어져 나간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만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을 때 어찌나 기쁘던지 춤을 추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죄에서 해방되어 집으로 가는 도중 거리에 있는 돌들에게조차 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를 갖게 되는 시점은 비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계속적인 자비를 체험할 때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입으로 끊임없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